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텃밭에 나왔습니다. 이 텃밭에 바디나물이 있어서 제가 영상에 담아 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것이 바디나물이에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지금. 바디나물의 효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뿌리는 연삼이라고 합니다. 항암, 당뇨, 고혈압, 감기, 각종 부인병, 기관지염, 혈액순환, 천식에 좋습니다. 나물로도 맛이 좋고 뿌리는 약용으로 활용합니다. 여러 나물과 섞어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이 뿌리를 키보면은 인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뿌리는 닭백숙 할때 넣어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이 바디나물은 약간 그늘지고 습한 곳에 잘 자랍니다. 바디나물. 이 밑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이렇게 생겨갖고 세장 이렇게 나와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변해요. 이게 바디나물. 그래서 잘 보이려는 우리 바디나무. 네, 바디나물입니다. 텃밭에는 쑥도 있고 참치도 있고, 잔대도 제가 좀 삭을 잘랐어요. 삽수도 있고, 여기 잔대도 있고, 여기도 잔대 있고, 더덕도 좀 간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잔대도 있고, 여기 잔대 있고. 여기에도 바디나물. 여기는 하얀 민들레, 토종 민들레. 지금 토종 민들레가 바람 불고 또 햇볕도 강하고 하니까 꽃이 피었다가 다 무너졌어요. 바디나무. 이게 지금 바디나물이에요. 나물로도 푸짐하고, 여기는 더덕수.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바디나물이었습니다. 당뇨에도 좋습니다. 바디나물이.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